청주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창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붐비고 있는데요. 보통 1월은 12월 말일자 계약 종료나 건설 비수기로 신청자가 폭주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난 한 해 상황은 어땠을까요? 충북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3만 명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3천여 명, 11.7%나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1,820억 원으로 2017년 지급액보다 24.5%, 358억 원 늘어났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2019년 올해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돼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6만 6천 원과 6만 1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까지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건 실업급여가 흔히 월급 받는 근로자만 해당한다고 아는데 개인 자영업자도 지난 2012년부터 수급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지난해 청주 고용센터에서 22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고정 비용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요즘 자영업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고용보험의 1년 이상 가입과 비자발적 폐업이 기본적인 수급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사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한 달 최저 납입 금액은 올해 기준 4만 5,500원인데요. 이 금액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넣었다면 매달 91만 원씩 석 달간 받게 됩니다. 지난해도 어려웠는데 올해 경제 전망도 썩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창구가 덜 붐비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